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여기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주로 옮기지 않았어요. 우주로 옮겨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 코스모스에서 받는 그런 느낌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마 1980년에 나온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모르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코스모스가 담고 있는 메시지, 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딱 맞는, 어쩌면 우리들이 마땅히 이 세기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그런 미덕들, 덕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코스모스를 읽고 21세기를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같이 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향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책을 읽어보시지 않으셨더라도 또는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으셨더라도 코스모스라는 책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벤트나 뭐 사건들이 있습니다. 1957년에 스푸트니크라고 하는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죠. 거기서 올라갔던 작은 인공위성이 있는데요. 그 인공위성 때문에 사실은 그 1960년대에 그 우주 탐사가 시작되었거든요. 미국과 이제 소련 사이에 경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그 첫 발자국을 남겼죠. 그래서 그때 그 광경을 보거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운 세대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세대에 속하는데요. 흔히 아폴로 키즈라고 부릅니다. 이 코스모스는 말하자면 아폴로 키즈를 잇는 코스모스 키즈를 만들어낸 그런 책과 다큐멘터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980년에 그 책이 나오고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제가 아주 꼬마 때, 어린아이일 때 그 달을 바라보면서 아폴로 11호를 보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웠듯이 많은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스모스 책을 읽으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과학자의 꿈을 또는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삶에 대한 태도 같은 걸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야말로 어떤 한 시대의 획을 긋고 한 시대를 다른 시대로 질적인 변화를 시킨 그런 책과 다큐멘터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코스모스가 단순한 과학책이 아니라 21세기를 만드는 20세기의 어떤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코스모스 다큐멘터리 책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20세기의 어느 날 쓰여진 책이지만 어쩌면 코스모스가 담고 있는 메시지, 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딱 맞는, 어쩌면 우리들이 마땅히 이 세기를 살아나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그런 미덕들, 덕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코스모스를 읽고 21세기를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같이 호흡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향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은 분류를 구태하자면 교양과학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양과학책이란 말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과학자들이 쓴 책이란 뜻이고요.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교양 수준에서 감당하고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는 단지 과학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신화, 전설,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오고요. 문학 이야기도 많고 역사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코스모스 책을 처음 읽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코스모스 책을 보이저 호가 전해온 따끈따끈한 목성 사진이 들어있는 정말 멋진 화보집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랑 같이 문학동인회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코스모스 책을 빌려가서 읽고 나서는 어떤 친구는 이건 역사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이건 문학책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 제가 되게 타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다시 코스모스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읽어보니까 이 코스모스 책이야말로 문학책이자 역사책이자 철학책이자 과학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 얘기하려고 하는 맥락이나 메시지들은 유효하지만 과학적인 내용들은 지난 40년 동안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최신의 어떤 과학 지식을 전달해주는 과학책인가? 코스모스보다 훨씬 더 지금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학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책은 넘쳐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코스모스 책을 이 시점에서 또 읽어야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읽으면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그가 말하는 어떤 방법론을 지금도 인용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훨씬 깊이 있는 방법론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전으로서의 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코스모스가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양과학이라고 하는 틀 속에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코스모스를 읽고 그것을 고전으로 넘겨주는 그런 의식, 의례, 뭐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20세기 후반기에 나온 코스모스 책을 읽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과학책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여러 세상에 대한 태도, 그것이 담고 있는 인류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교양과학책에서 이제 고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마땅히 한 번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책과 다큐멘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유명한 천문학자가 시간을 내어서 짬짬이 쓴 그런 책이 결코 아니고요. 그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 책과 다큐멘터리를 만들 당시에 미국의 그 뉴욕주에 있는 이타카라는 곳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2년 동안 그 허가를 받고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하고 그 이타카에 있는 코넬 대학교는 동부에 있는데요, 미국에 서부로 날라왔습니다. 서부에 뭐 다 아는 유명한 헐리우드라는 곳이 있죠.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제작을 많이 하게 되는 그 헐리우드로 와서 헐리우드에서 불과 두 블록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집을 구하고 회사를 차리고 2년 동안 기획을 하고 섭외를 하고 해서 만든 작품이요. 심지어 투자를 받기도 했고요. 방송사를 섭외하기도 했고요. 그 2년이라는 시간도 모자라서 1년을 더해서 실제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작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물론 그가 학문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온전히 이 코스모스를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모두 다 헌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80년판 다큐멘터리나 책을 읽으셔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꽉 짜여진 느낌, 군더더기 없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현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스모스와 관련되어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1977년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발사가 됩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신 것처럼 이 보이저호는 그 지구로부터 떠난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호가 뭐 지금 태양계 바깥으로 멀리 뻗어나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저호가 출발할 때 칼 세이건은 단지 과학적인 목적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인류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작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고 부르는 그 LP판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요. 거기에는 지구의 소리, 지구의 어떤 그 여러 나라 언어로 인사말들, 뭐 지구를 대표하는 음악, 사진 이런 것들을 담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1977년에 보이저 골든 레코드를 만들 때 그 담당하던 그 팀 멤버가 굉장히 구성이 재미있는데요. 6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6명은 칼 세이건이 물론 리더였고요. 그 드레이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랭크 드레이크라고 하는 분인데 전파 천문학자고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세티 프로젝트를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열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이외에 당시에 칼 세이건의 부인이었던 린다 샬츠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아티스트였고요. 그래서 이 보이저 골든 레코드 프로젝트 참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외에 또 롬버그라고 하는 그 지금도 그 미국 나사 같은 데서 이렇게 어떤 흔히 뭐 어떤 우주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뭐 아티스트 임프레션 이런 식으로 나와서 상상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주 잘 그려내신 그런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이제 네 명이 되었잖아요. 두 분이 더 참여를 하시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코스모스를 같이 기획했던 앤 드루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앤 드루안의 당시에 약혼자였던 티모시 페르시라는 분. 그렇게 여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는 칼 세이건과 린다 샬츠먼 커플, 그 다음에 나중에 칼 세이건의 세 번째 부인이 되는 앤 드루안과 그의 약혼자가 프로젝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재미있게도 혹은 역설적이게도 1977년 6월 1일이 되었는데요. 발사는 8월 말 9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저 골든 레코드를 한창 만들고 있던 1977년 6월 1일에 앤 드루안과 칼 세이건이 그야말로 연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6명에서 4명이 얽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앤 드루안과 칼 세이건은 그걸 그 바로 각각의 파트너에게 얘기했다가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어쩌면 무산되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보이저호가 발사된 지 며칠 후에 각자의 파트너에게 가서 통보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드디어 8월 말에 보이저 2호가 먼저 발사가 되었는데요. 2호가 발사된 다음에 각각의 파트너에게 가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칼 세이건의 부인이었던 린다 샬츠먼은 펄펄 뛰면서 거부를 하지만 어쨌든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고요. 티모시 페르시는 기꺼이 앤 드루안의 그 새로운 선택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는 것이 되었을 때 이런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요. 그런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두 사람의 어떤 모든 뭐 앤 드루안의 말을 빌리자면 두 사람이 거의 소울메이트처럼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코스모스이기도 합니다. 코스모스가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혼소송이 끝나고 비로소 그 다음 해인 1981년에 그것도 두 사람이 처음 고백을 했던 6월 1일에 결혼식을 미국 LA에서 성대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보이저 골든 레코드와 코스모스 속에는 뭐 잘 짜여진 어떤 다큐멘터리 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앤 드루안과 칼 세이건이 나온 두 사람의 어쩌면 굉장히 두 사람에게도 역동의 장면이었을 겁니다. 또는 그 두 사람의 전 파트너에게도.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삶의 여정, 그런 어떤 인계 국면에서 이루어진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단순하게 어떤 과학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숨겨진 이벤트들이 풍성하게 살아있는 마치 생명 같은, 생물 같은 그런 책과 다큐멘터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모스 책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키워드를 얘기할 때 제가 휴머니즘이 담긴 책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휴머니즘이란 말을 할 때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책인데요. 딱딱하지 않은 과학책. 그리고 시선이 과학책이다 보면 인간보다는 자연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우주의 경이로움. 그것으로부터 뭐 우리가 느끼게 되는 느낌들. 그런데 코스모스 책이 갖고 있는 큰 미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우주로 확장되면서 시선을 돌리지만 그 시선이 어느 시점까지 확장되었을 때는 뒤돌아서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고 굉장히 미세하게 인간의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코스모스의 13장인 마지막 장은
이 지구를 누가 대변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칼 세이건은 우주를 이야기하지만 그 우주를 이야기하는 바탕, 그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인간의 문제고요. 그 인간의 문제를 질책하거나 어리석다고 몰아세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소중한 존재끼리 우리는 얼마나 따뜻하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속삭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시인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인간에 대한 따스함 자체가 느껴진다는 의미에서 저는 코스모스 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휴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모스는 1980년에 만들어졌고 쓰여졌습니다. 칼 세이건은 당시로서는 지금 입장으로 봐도 뭐 예를 들면 그 젠더 감수성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소수자를 향한 그 시선도 굉장히 따뜻하고 했던 사람이고요. 종교라든가 설화 신화를 바라보는 것도 냉정하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이었고요. 그가 쓴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4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유효할 정도로 통찰력이 뛰어났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20세기에 쓰여진 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더 걸맞는 가치관과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갔던, 어쩌면 그래서 굉장히 외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그래서 그가 지금 이 시점에 살았다면 물론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업데이트 했겠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칼 세이건의 그 진취적인 것들을 아직 우리가 뒤따라가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쓰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소중한 그런 책이라는 입장에서 코스모스를 지금 읽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코스모스는 일종의 핑계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코스모스 책을 보면서 코스모스에는 굉장히 풍부한 신화, 설화, 종교, 문학,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고요. 너무나 아름답고요.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바탕을 둬서 과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학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 제가 느꼈던 이런 것들만 말하기도 너무 급급하고 바쁘고 신이 나는데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 포괄할 여력이 없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에게 그러한 짐을 다 벗어주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코스모스에서 이미 다 칼 세이건이 너무나 멋지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과학 이야기만 하게 만들어주는, 저에게는 좀 푸근하고 믿는 구석이 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